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유튜브 홈트 채널 빵르를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이서연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상체 주변이 뻐근한 느낌 많이 드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체를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해보실까요? 첫 번째 동작은 척추에서 부드럽게 움직임을 만들어내 등과 허리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손 깍지 껴서 준비해주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열고 손바닥을 하늘 향해 밀어 올려줍니다. 기지개 켜듯이 내쉬는 숨에 골반 뒤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이제 손바닥을 정면 향해 힘껏 밀어주세요. 세 번 더 반복. 마시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허리 C커브 만들어주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등 후면과 허리 전체가 부드럽게 스트레칭 될 거예요. 두 번 마시고 팔을 귀 뒤로 넘겨주시고 셋 시선 배꼽 등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지막 내쉬면서 시선 배꼽 등 동그랗게 좌골뼈 눌러내면서 척추를 길게 위로 세워주세요. 두 손 풀면서 양팔 크게 원 그려 내려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뻐근해진 상체, 옆구리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좌골뼈 눌러주시고 척추 길게 위로 두 팔 옆으로 나란히 준비합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 손 바닥 짚고 반대 팔을 크게 넘겨 손끝을 멀리 보내주세요. 갈비뼈 사이사이를 스트레칭.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세 번 더. 둘. 엉덩이 뜨지 않게 힙 눌러주시고 골반에서부터 손끝을 길게 뻗어주세요. 마시고 셋. 허리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꼽 등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시고 마지막 넷. 마시면서 상체 길게 위로 세워주세요. 양손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네 번 함께 해볼게요. 옆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 크게 넘겨 옆구리 스트레칭. 마시고 제자리 내쉬고 복부 힘 잡아주고 손끝 멀리 뻗어내주세요. 셋 엉덩이 눌러내고 마지막 넷 상체 반듯하게 세워 돌아옵니다. 두 손 풀어줄게요. 세 번째 동작은 굽은 어깨를 펴줄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이에요. 조금 전에 하셨던 옆구리 스트레칭과 동일하게 시작해 볼게요. 양팔 옆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 손 짚고 팔 크게 넘겨 옆구리 스트레칭. 다음 고개를 돌려내면서 시선 바닥 보시고 날개뼈 사이를 조여내면서 팔을 등 뒤로 크게 넘겨주세요. 굽은 어깨와 가슴을 펴고 등 사이 힘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팔을 귀 위로 가져오고 세 번 더, 둘, 손끝 멀리 뻗어내주세요. 마시고 셋, 어깨 기대지 않게 겨드랑이 아래 힘 잡아주시고 마지막 넷 팔 귀 위로 가져와 주시고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세워줍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한 손 짚고 반대 팔 크게 넘겨 옆구리 스트레칭. 고개 돌려 시선 바닥 보시고 등 사이 조여내면서 팔을 등 뒤로 크게 넘겨주세요. 마시는 숨에 팔 귀 위로 가져오고 반복할게요. 둘, 날개뼈 사이 조여냅니다. 마시고 셋, 어깨 활짝 열어주세요. 마지막 넷, 손끝 멀리 뻗어주고 팔 귀 위로 가져와 주시고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세워줍니다. 두 손 풀고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상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상체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한국건강관리협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